What's up?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낮에 지금 뭐 인스타그램 DM 뭐 댓글 뭐 빨리 영어맨 버스 다운 타일랜드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달라라고 막 구독자들이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일단 이제서야 찍습니다. 영어맨 버스 다운 타일랜드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온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SNS에서 영어맨 무슨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뭐지 싶었는데 세상에 영웜이 드릴을 갖고 왔어. 호호, 영웜도 도전하는 960 소울의 드릴 음악이 되겠고요. 피처링에 Already Dead의 멤버라고 한 그 Son of 4가 있고 킹링이라는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킹링이라는 래퍼의 그 목소리와 그 UK 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씨 미친 거야. 내가 UK 드릴을 들었을 때 그 오리지널러티를 이 래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킹링이라는 래퍼가 너무나 궁금해졌지. 어디서 이런 래퍼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는 역시 우리가 예, 이 씬을 지배한다. 예, 타일랜드 BKK를 지배한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훅 파트 해석해보다가 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BKK는 뱅콕의 약자잖아요. KKC와 CNX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버스 다운 타일랜드 같은 경우도 약간 갱신인데 또 영웅이 이렇게 저는 드릴 음악을 시도하는 게 또 신선한 시도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태국 래퍼들이 지금 드릴 비트를 계속 다 드릴 음악을 가져오고 있는데 영웅만 안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킹링의 존재도 궁금해지는 가운데 영웅의 Bust Down Thailand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 더운 나라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패딩 자켓을 입다니. 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저도 방콕에 있어 봤잖아요. 진짜 더워요. 오~ 아 이거는 그냥 목소리 한 10초 듣고 끝났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러티가 여기 있어요. 와 씨잇. 약간 목소리 톤의 바이브가 스톰지의 약간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오, 약간 그 태국 래퍼들이 영어 발음하는 그 느낌이죠. Bust down BKK 할 때 약간 오히려 그 특유의 억양이 좀 프레시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에이. 어 못지 않은데요? 오 이거는 약간 영어미 랩을 뱉을 때 그 무드가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떠냐면 랩 이즈 나우에서 막 유튜브 영상 보면 랩 배틀 영업 할 때 영업이 막 유명해지기 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막 이름을 쌓고 알리고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같았어. 그때 영업의 랩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강렬하고 도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패션이나 그 랩할 때 느낌이나 진짜 오리지널러티에 가깝다. 킹링이라고 했죠. 진짜 무서운 래퍼예요. 와, 나 이렇게 나 솔직하게 에이시아인이 이런 UK 바이브의 오리지널러티를 그대로 가져오는 래퍼 처음 봤어. 와, 이거는 진짜 킹링이란 래퍼가 누군지 무지하게 궁금하게 만드는 비디오가 된 거예요. 야. 오호호호
플로우 타는 거 보세요. 와, 씨. 아, 이거 존나 멋있는 비디오다. 에이션들도 UK 래퍼들한테 야 우리도 이 정도 보여줄 수 있어, 야 우리도 이 정도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비디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우, 지금 주고받는 콤비네이션 보셨죠? 어우, 미쳤어. 야. 어, 이 킹링이 버스턴 BKK 딱 할 때 와, 씨. 와, 이분 뭐지 진짜? BKK 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그냥 우와밖에 나오지 않아. 우와. 막 이러고 보고 있었어. 일단, 저는 이 킹링이라는 래퍼의 이 곡에서의 엄청난 존재감을 보고 좀 할 말을 잃었어요. 주목해봐야 될 래퍼가 나타났고, 영웅은 진짜 옛날에 언더그라운드 래퍼 때 시절의 비디오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 약간 그런 무드였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스트 모드 같아. 여기 소노포가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태국 래퍼들이 영어 가사들을 뱉을 때 이게 그 느끼는 바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 세 명의 개성이 뭔가 겹치지 않고 딱 살아나는 느낌도 있는데다가 여기 킹링이나 써노포가 막 한마디씩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랩하는 거 있죠. 와, 이건 피리어드 끝났어. 와, 존나 멋있다. 와, 씨. 이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지. 그냥 그거 있죠. 많은 아시안 래퍼들이 이제 UK 드릴을 가져와서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약간 오리지널러티에 근접한 비디오, 음악, 이렇게 접하는 거는 거의 원밀의 예희만큼이나 좀 충격적이에요. 와, 이건 진짜. 진짜 아시아 래퍼들이 우리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소개할 때 이 비디오를 딱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존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꾼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